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22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200고지를 쉽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고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들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전화 상담 가능한데 02-3153-2611, 2612번 두 개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직접 함께하시는 전문위원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노란톡 여러분 이용하시면 그 노란톡이고요. 접속비 서울경제TV 김선윤 혹은 서울경제TV 오늘은 박원재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이 함께하십니다. 옆에 QR코드도 함께 나가는데요. 지금 카메라로 딱 찍어보시면 입장 바로 쉽게 가능하니까요. QR코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원재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답답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전화 연결 들어와 있다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미셀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2,750원에 비중 30%인데 예, 박연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파미셀은 뭐 람데시비르 원료 의약품으로서 이슈가 항상 있는데 람데시비르가 지금 판매가 되고 시판이 되는데 예. 사실 이 정도 뉴스이면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호재가 나왔는데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시세 탄력이 좀 끊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2,750원에 30%인데 시세 탄력이 여기서 가지 못하면 좀 지루하게 행동할 확률이 있겠네요. 30% 비중 살짝 많으신데 손절하기는 좀 뭐하니까 다시 한번 시세를 줄 때는 좀 비중을 줄여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파미셀 듣고 왔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다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대한항공 2만 원 주고 샀어요. 대한항공을 2만 원 주고 사셨다고요? 예, 예. 예, 예. 비중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0%요. 30% 정도요? 예. 지금 조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할까요, 김현님? 네, 시청자님 우선 대한항공을 매수하신 건 6월 달쯤 매수를 하셨나 봅니다. 예, 예, 그 정도 됐대요. 네, 네. 뭐 사신 이유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뭐 하락보다는 상승 쪽 바닥을 확인했다고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네, 근데 좀 또 빠져가지고 걱정이실 것 같은데. 예, 예. 우선은, 실적은 당연히 안 좋다는 걸 아실 거고요. 예, 예. 네, 근데 2분기도 안 좋을 거고, 3분기도 뚜렷하지 않고. 예. 4분기가 좀 그나마 풀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행에 대해서는 아직 연말까지는 자제에 대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당분간 상승은 사실 막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 수급에 의한 반등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 요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래도 오늘도 기관들이 이제 11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 주고 예.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은 소량들을 매수를 해 주긴 해요. 그래서 예, 예, 예.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부탁드릴 건 그 단기적인 상승 흐름 맞춰서 예. 매수과위로 가신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면 나는 정말 길게 가져가야 돼 이런 각오를 하신다면 예. 내년 초까지는 보시고 가져가시던가. 아, 그래요. 그게 아니시라면 매수과위로 올라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예, 스트레스만 계속 줄 테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올라오면은 빠르게 좀 정리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좀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전화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바른손. 바른손이요? 네네. 얼마에 사셨어요? 2,840원. 2,840원. 비중이 얼마나 되죠, 전체에서? 한 30%입니다. 30% 적진 않네요.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바른손을 들어가셨는데 살짝 좀 시세가 느렸어요. 네. 바른손은 모멘텀 투자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기업 네네. 자체의 가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모더나가 백신을 개발한다라니까 거기에 바른손 ENG가 지분 투자한 게 좀 있어요. 네. 그 이슈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 이렇게 모멘텀 네. 투자하는 건 대단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상가격만 되면 팔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 짚어드릴 네. 게 바른손 시가총액이 870억인데 네. 870억 되는 기업인지 살펴보면은 작년에 매출이 58억. 그래서 기업 네. 기본 영업활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영업이익은 네. 계속 적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상가격 올라올까요? 그거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어제 팔 걸 그랬어요. 어제. 네, 팔았어야 되는데 30% 비중이 적지 않으신데 사실은 이런 종목은 어려운 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차트적으로 보면 어제 모습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단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모데나가 이제 미국에서 워낙 핫 이슈고 뭐 또 네. 오늘 밤에 모데나가 또 오르면은 월요일 날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오르면은 아, 무조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음 편한 종목으로 편안하게 네.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 예, 아 다음 전화 연결도 돼 있다고 하는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신일대양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인데 어떨까요? 예, 예. 할까 말까 고민이신데 이제 좀 결정을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예. 어떻게 할까요? 영훈이. 네. 좀 늦었다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아,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예. 이슈가 원체 좋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덱사메타손이라고 관련 성분 보유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잘 가는데, 사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리진 않는데, 추가적으로 또 우선은 계속 환자가 더 늘고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숫자로. 예.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처럼 막 올라갈 때는 사지 마시고요. 예. 조정이 좀 크게 며칠 나오는 거 좀 보시고 사세요. 그 전망은 괜찮죠? 전망은 괜찮지만 앞으로 더 먹을 날이 제가 볼 때는 몇 개월은 안 돼서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돼요. 다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전망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전망은 좋은데 아이고,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가격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솔직히 이런 종목은 언제까지, 얼마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성 이슈를 가다 보니까 네. 그런 이슈고 코로나 이슈부터 해서 올려쳐서 한 번 더 레벨업하면서 올라갔던 게 약 8천에서 지금 이제 두 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이슈가 처음 생기고 난 이후부터 해서 사실 이 종목이 거의 한 몇 배 올랐나요? 한 4배 이상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상승폭 자체는 조금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차트를 보시면, 언니. 예. 조금 밀릴 때가 있어요. 예. 한 2, 3일 밀려볼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럴 때 보시고서 조금씩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되고, 예. 오늘 같은 날 따라 들어가시면요.
바로 다음 주 초에 또 물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가면 가는 대로 놔두시고 많이 밀린다 싶으면 그때 조금씩 들어가 보세요. 정 사고 싶으시면.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급등주 따라 들어가서 대응 안 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2분기 실적주로 조금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적은 어때요? 실적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양호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뭐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것만 꼭 제발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네. 떨어질 때 사세요. 예. 최소 두 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하는 고민일 거예요. 올라가다 네. 보니까 급등하고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고민들로 항상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데 요령을 좀 계속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도 돼 있나요? 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저희 쪽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네, KH바텍이요. KH바텍, 폴더블 관련해서 힌지 네네. 만드는 회사고요. 어느 정도의 네. 지금 가격과 어느 정도의... 24,100원에 15%예요. 24,100원 15%.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H바텍을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 그래도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네. 좀 지루하시죠? 거기서 왔다 갔다 조금 올라가더니 다시 또 지금 또 내려와서요. 네, 왜냐하면 이제 폴더블폰이 하반기 때 나오는데 네. KH바텍은 그 폴더블폰의 그 힌지 그 부품을 네. 공급하는 거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괜찮은 회사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지만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참으시면은 아마 네. 시세는 좀 줄 것 같고요. 다만 네. 지금 프리미엄을 적당히는 좀 받고 있어서 네.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지는 마시고 네. 직전의 고점이 26,000원인데 네. 일단은 26,000원 가면 한번 수익을 실현할 생각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되 네. 그때 이제 기관 수급이나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쯤 가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네. 그때 상담을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네. 빨라요. 폴더블폰이 이제 막 네. 나와서 출시해서 한 8월 말이나 돼야 이제 수주가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네, 기다리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네. 움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 네. 네, KH바텍 들어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도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셨어요? 한창. 한창이요? 네네. 얼마에 사셨고 비중 얼마나 되세요? 2,300원에 30%요. 2,300원에 30%? 비중은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시청자님. 네네. 한창을 사게 되신 연유가 좀 어떻게 되세요? 아, 오늘 저... 미국 뉴스를 보니까요. 네. 예, 저 미국에서 북한하고 네.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네, 네. 예, 북한 협상 재검토를 다시 네,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한창이 예, 이제 남북 경협주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뭐 아난티랑 같이 잘 엮이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좋은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데. 근데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네 그렇죠. 예 많이 좋진 않아서 네. 단타를 노리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쫙 뿜은 그래도 10% 이상은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전략 같고 실적을 다 떠나서 현재 네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네. 바닥 라인 잡혀주면서 요 라인 잡혀주면서 상승 초입 구간에 좀 진입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어디까지 갈까가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딱 한 번을 노리시긴 할 거지만. 네네. 근데 안정권으로 보는 구간 자체가 라인을 좀 잡아볼게요. 지금 잡고 있는데. 네네. 현 구간대에서 보자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라인은 2,700원에서 800원 정도. 네. 그 정도 선까지 여기 1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 보거든요. 네네. 이때 양봉 자리가 아무래도 요런 라인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크게 올랐던 라인들. 네네. 10에서 15% 정도씩. 네. 그 그림이 조만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매수는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지키셔야 될 것은 여기서도 하락은 좀 나오면 사실 좋진 않아요. 약간의 밀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참으셔야 될 게 한 2,100원 라인까지는 살짝 밀릴 수는 있지만 그 라인은 좀 참으시고 2,000원 이탈 구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으로. 그것만 버티시면은 한 2,700원까지 한 번은 온다. 조만간 온다. 다만 그때는 더 욕심내지 마시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창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갈게요. 전화 지금 번호와 문자 번호 하단에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어떤 종목이요? 서울제약이요. 서울제약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 어느 정도예요? 9,000원에 100%요. 100%요. 박원재 전문위원께서 헉 하셨는데 직접 받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제약을 어떤 좋은 소식으로 듣고 들어가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좀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서울제약을 좀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러시군요. 경련으로 좀 들어간 건 누구한테 뭐 조언 듣고 그런 거 들어간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간 건데. 거기다가 100%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5,000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전문가님께서는 내가 지금 조금 좀 팔아야 될지 그래서 좀 전화 좀 드렸습니다.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약주 그 전망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서울제약이 이제 고만고만한 제약사거든요. 시가총액 1,000억에 뭐 매출도 그냥 저냥 500억 매출에 그냥 영업 나오는 수준이니까 아마 이제 특별한 제약 신약이나 이런 파이프라인이 이제 있는 이슈가 있는가 찾아보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보여요. 다만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 좋게 잘 들어가셨으니까 이 극대화를 하시면 좋거든요. 다만 100% 좀 많으시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한 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그 주식은 일단 수익이 나면은 챙겨야 낼 거거든요. 그 작지 않은 수익이 나셨으니까 일단 반 챙겨보시고 나머지 반만 한번 1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은 혹시 여기서 밀리더라도 덜 섭섭하잖아요. 반은 그 만원 저기 저 지금 좀 팔고 반은 이익 실현하시고 좀 기다려봐라. 다만 서울제약은 그렇게 예측하기에 너무 작은 제약사라서 수급이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작지 않은 상승이 있으니 이럴 때는 일단 챙겨놓고 내 주머니로 넣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으니까 그런 전략으로 한번 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또 전화 상담 돼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결됐고요.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중앙 백신, 16,400원에 사는데, 그게 백신 가면 오리지널 백신 회사인데 안 가나요? 중앙 백신.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머니, 이제 중앙 백신이. 백신에 맞는데 이제 동물 쪽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코로나 대비하면 좀 약하긴 하잖아요. 근데 뭐 최근 뉴스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뭐 이글벳이랑 같이 잘 엮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중앙백신은 정말 회사가 좋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회사를.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실적 정말 꾸준하게 잘 나고 있고요, 올해도. 그래서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급등을 노리신 것 같은데 코로나로 막 엮이거나 하기는 좀 약해요, 너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다만 실적 위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본다면 예. 그래도 이 종목 되게 상위권에 가깝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실적 시즌 나오잖아요. 예, 예. 실적 나오니 주가가 여기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예. 최근에 계속 좀 약간 무거웠어요. 안 움직이고. 예, 예. 살짝씩 움직이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사실 요즘에. 예. 이 그림이 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예. 다만 엄청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다. 예.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예. 딱 10%만 보시면 좋겠어요. 10%요? 예, 수익률 10%. 아, 그럼 17,500 그거 갖다 내려가네요. 네, 그렇죠. 어쩔 예. 수 없어요. 지금 이 종목은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외에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와도 사실 큰 움직임이 잘 안 나와요. 예.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제약바이오 종목 치고. 예, 그래서 18,000 네네. 18,000원까지? 예, 18,600 그거까지는 안 가겠어요. 가죠. 가니까 예. 지금에서 10%만 수익률 노리자고요. 아, 예, 예. 딱 예. 10%만 먹자고요, 저희. 아, 예, 예. 그렇죠? 18,000원 좀 넘어갈 때에서 예.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급등 나올 때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아, 예. 좀 떨어지면 다시 잡는 이 방식으로 하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아, 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니 예. 꼭 보유하셨다가 좋은 성적 거두시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중앙 백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 엄청 들어오네요. 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SL 가지고 있습니다. SL이요? 얼마에 네.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11,500원에 40%요. 11,500원. 비중이 좀 높네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네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상자 거래 재개된 이후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네. SL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굉장히 우량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기업 분식회계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장 실질 심사를 한번 받았다가 이제 다시 상장 재개가 돼서 유지 결정이 나서 이제 재개가 되는데 기업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 아, 대단히 좋은 회사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많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까지는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그 분식회계 이슈가 한번 맞아서 그걸 한 번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탄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그렇게 많이 갖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기업이 이제 또 회계나 이런 거를 내부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14,000원대 넘어가면은 일단 한 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업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본업이 튼튼한데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 통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업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거래 재개는 됐지만 그 부분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14,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거기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SL 들어봤습니다. 전화 상담 또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여쭤보시려고요? SK바이오팝이요. SK바이오팝이요. 이제 또 핫한 종목을 여쭤보셨습니다.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이에요? 21만 6천 원. 네?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하고 계신지 너무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 아, 내가 아파트 지금 계단이 내려오는 바람에 예. 잠깐만요. 이 계단 걸으면 좋아요. 예, 건강해지고. 21만 6천 원이요. 이제 잘 들리네요. 21만 6천 원의 비중은요? 네. 30%요. 30% 비중이 적진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거 아,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싸게 사서요. 네. 아, 지금 걱정이 돼서 상가기까지 원래나 지금 자꾸 내려가고 해서 이거 언제 사셨어요? 여기 상 세 번 치는 날 샀어요. 상 세 번 치는 그 다음 날? 네. 아이고. 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아, 그걸 놓쳤어요. 제가 1년 전 그 조금 이상 갔었더라고요. 아, 또 가셨어요? 예. 아, 자, 우선은 잘 버티셨네.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선배님, 근데 조금 더 갈 줄 알고 막 못 팔았어요. 네, 예. 자, 우선 20만 원 위에부터는 사실 네. 너무 비싼 가격이란 인식이 있었어요. 와. 이게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거보다 더 가야 되나? 실적이 따져보면은 그런 포인트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외인 기관들 사실 얼마나 기분 좋게 외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다 삼성전자로 갔잖아요. 네, 계속 팔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랑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 흐름은 나오는데 네. 조금 접근이 좀 아쉬운 점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상장하자마자 이슈는 좋았지만 거의 단독적인 테마주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대응을 하실 때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들어가셨다면 하루 종일 앉아서 봐야 돼요, 사실. 그게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냥 제가 냉혹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이오팜은 현재 그냥 그 좀 도박성 주식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냥 더 가겠지라는 기대감에 매수하는 거지 종목의 본질적인 성장을 가지고 지금 종목을 매수하고 있지 않다고요. 네. 외인들, 기관들, 지금 기관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관들 그 전에 이미 많은 수익 거두고 이제 조금 매수,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개인의 그 기관의 매수 흐름은 그냥 개인들 꼬드기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는. 네. 그나마 오늘 좀 상승을 주지만 들어오는 기관 자체도 연기금이 대다수거든요. 연기금은 매수하면요 정말 1년 2년이고 가져가요. 짧게 안 봅니다. 그럼 기간이 거의 들어온 게 없다고 판단이 돼야 돼요, 지금 현 상황은. 그러니 그나마 이제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반등 나오고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매수가 부근 온 거다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 매수가는 갈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정리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네. 절대 급등주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요. 아.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해야 된다고요. 그나마 그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지금 봐선 정정 뭐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지가 않아서요. 네네. 그래도 차트 흐름은 돌아서서 좀 기대를 해봐야 돼요. 기술적 분석조차 안 되는 종목이에요. 종목 자체가. 아. 거의 그냥 기관과 외인들, 개인들의 그냥 노름판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올라올 수 있으니 그때 가서는 빠르게 좀 수익 실현하시고 정리하시고 혹여나 좀 올라오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이거는 판단이 안 서요. 그럼 맨날 이것만 뒤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18만 원 또 깨지는 흐름 나오면 또 물량 많이 던질 거예요. 그 가격은 꼭 손절가 라인으로 하셔서 대응하시고 매수가로 올라오시면 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도록 할게요. 18만 원 무너지면 손절을 하라고요? 네, 많이 던질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꼭 지켜주세요 언니.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동시효과 진입해 있고요. 종목상담 또 들어와 있어요. 오늘 전화 엄청 주시네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언니 안녕하세요. 많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니, 오시아를 요불래 45,300원에 샀더니 자꾸 내려가네요. OCI. 예. OCI. 이거 팔려나 좀 갖고 가면 될라나. 예, OCI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으십니까? OCI를 45,000원에 네. 들어가셨어요. 45,300원이요. 그때 막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냥 또 내리네요. 네,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OCI는 이제 과거에 태양광을 하다가 태양광이 네. 좀 힘들어요. 그래서 네. 태양광을 접고 이제 뭐 다른 네. 쪽으로 과산화수소나 뭐 네. 2차 전지나 이쪽으로 지금 업종을 전환하는 중이라서 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아직도 태양광 요새 그 신재생 에너지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한다니까 아이 OCI가 네. 옛날에 태양광 대장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올라가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네. 그 저 움직임상으로 이제 장대 원봉 생기고 아직 차트 모양으로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 움직이다가
취득값 부분 오잖아요. 예. 일단 좀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본절까지는 올라오겠죠. 아, 본절까지는 올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예.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이제 그린 뉴들은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좀 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절대 예. 이제 취득가 오면은 빠져 나오세요. 예, 예, 본전 오면 빠져나와요. 네. 편안한 종목 아유, 저희가 예.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니까 좀 예.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예. 네. 수고하세요. 성투하세요. 네. 예. 문자 상담 이제 또 이어가 볼게요. 프로스테믹스 들어와 있고요. 4,150원의 비중 10%라고 올라와 있는데 김현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실 언제 사셨는지 좀 궁금해요. 차트 보면은 수요일 날 급등 흐름이 좀 나왔어요. 이날 사셨나? 아니면 그 전이실지. 근데 이 전에 막 떨어질 때 사셨을 것 같지는 않고 왠지 이날 같아요. 수요일 날. 이날 사신 것 같은데 역시나 좀 급등 따라가셔서 또 대응이도 안 되시는 상황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장까지 해서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매수 들어왔던 흐름에서 나가는 적이라고는 아직은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운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뭐 주기세포, 뭐 화장품 뭐 다 좋은데 실적 이슈를 좀 열어보자면 너무 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나마 좀 흑자로 돌아선 모습이 1분기 때 좀 보이긴 해서 기대감이 커요. 올해 한 해가.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총 대비한 실적 흐름을 보자면 또 너무 또 작은 경향은 있어요. 좀 기술적인 접근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응을 하자면 바닥에서 라인 잡고서 고점 라인이 현재 형성된 게 5,000원까지 보여요. 근데 재밌는 게 엊그저께 양봉 보이면서 급등하고 바로 밀리긴 했는데 오늘 어제 안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자, 5월달, 6월달 보여줬던 그 박스권 흐름이 4,300원 정도 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이 4,150원이신데 그 구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만 바로 안 갈 수도 있고요. 요 근래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살짝 나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념하고 계셔야 돼요. 조정 나왔다가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승 쪽으로 가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보유는 하실 때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충분하게 4,300원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상담 잠시 멈추고요. 저희 예상 체결 지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00선 공방을 벌입니다. 지금 동시호가에서 2200 무너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오랜만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줍니다. 1,394억 원 순매수 해주는데 이대로 간다면 정말 오랜만입니다. 주간 수급으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만 이번 주에 이대로 끝난다면 순매수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크진 않지만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 매수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상승전환하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고 네이버 조정이 좀 있었죠. 최근에 오랜만에 반등했고요. 셀트리온 역시 조정 이후에 반등폭이 꽤 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삼성 SDI 일단은 전일 테슬라가 장중에 2.9%대 시간 외에서도 1%대 밀리면서 2차 전지들이 조금 같이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현대차 오늘 급등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지금 수급 외국인 수급이 쏠리면서 현대차가 지금 12만 원 부근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코스닥도 780 위로 올라갑니다. 1%대의 급등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가주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합니다. 1,035억 원이나 순매수해주고 개인기관이 함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SQ,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잘 갑니다. 그리고 HLB도 9만 원 계속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종목 다 아실 텐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에 급등했다가 한번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알테오젠 지금 28만 원대에서 공방벌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5G 관련 KMW 오늘 조정 나오는 척하다가 다시 올려버리고요. 5G 오늘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펄비스 이거래 연속 조정이고요. CJ E&M 지금 보합인 가운데 SK머티리얼즈가 급등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부장 대장주로서 앞으로도 기대된다라는 얘기고요. 안 보이는 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시총 10위권 내에서 이탈이 좀 되네요. 네, 한 주간의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뭐 부침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은 게 참 포인트인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시장 네.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은 결국은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루하루 등락을 보지 마시고 큰 흐름상에서 보면은 지금은 정말 엄청난 유동성이 밀려오는 거대한 큰 파고 속에 작은 파도다. 그러니까 조금 주춤해서 주도주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체크드린 게 외국인이 들어오면 거래소 대형주를 살 수 있다. 그 분위기는 현대차를 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하이닉스까지 들어오면은 제대로 된 거래소 주도의 시장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거래소 시장으로 2,400까지 트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주도했던 인터넷주나 이제 제약바이오나 이적섹터는 좀 살짝 쉴 수가 있어서 지금은 주도주 탐색을 다음 주까지는 해 가시면서 전략을 탐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좀 외인과 기관들 요즘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서도 들어오고 그저께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코스닥도 좀 체크해보자면은 정말 안 좋았는데 오랜만에 또 외인이 천억 이상의 조금 순매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쉽사리 꺾이진 않고 있고 또 오랜만에 또 사상 최고치 흐름을 또 올라갑니다. 또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 근래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더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자주 얘기하시면 요즘에 저랑 얘기하는 거 걱정이 없다. 시장 자체가 또 다시 올라갈 거가 또 느낌이 있으니까 그 그림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제가 코스피면 3천, 뭐 4천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시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정말 유동성 시장이 왔거든요. 정말 큰 자금들이 시장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 대선 앞두고 갑자기 시장을 밑으로 꺾어내려버려요. 연준에서 자금 더 풉니다. 더 풀고 더 풀고 더 풀어버립니다. 금리 인상 1도 안 합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앞으로 계속 안전한 시장. 그리고 어떻게요? 네, 우리 또 전문가님 말씀 주셨던 주도주들 흐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많이 보시고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서경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체크해 주세요. 정말 제가 봐도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좋은 시장에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 즐기시는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급등주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적주예요. 무조건 실적주예요. 다음 주 하이닉스 나오잖아요. 실적주로 인한 시장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종목들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전략을 다음 주에 주말에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꼭 짜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200선으로 마감을 합니다. 5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이번 주에 2200선 마감을 한번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도 5개월 만에 이제 마감을 하네요. 0.8% 올라간 2201.19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800선 머지않았습니다. 1% 올라오면서 783.22. 자, 환율은 어땠을까요? 환율 점검해보면 내려가네요. 소폭이지만 1205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바이오리더스 8,7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박 의원님, 바이오리더스는 어떻게 할까요? 바이오리더스는 제약바이오니까 이슈가 있겠죠, 당연히. 기업 내용을 보니까 유산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확장적으로 화장품도 하고 면역치료, 바이오 신약도 개발하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한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뭐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나오는 건 아직 보이지 않고요. 따라서 이슈 따라서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은 박스를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를 박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애매한 8,300원 중간대에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사실은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뚜렷하게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바이오 리더스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좀 후순이다.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시고 싶으시면은 좀 확실하게 글로벌 기업과 계약 관계가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하시면 좀 편하실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 이번 다시 올라가서 박스 상단 그리면서 취득가가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리더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갈게요. 파워로직스 7,4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자리 나쁘지 않은 곳에서 잘 대응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비중도 뭐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도 굉장히 바닥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2차전지, PCM 뭐 다 좋아요. 실적도 개선사항이 좀 크게 하반기도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1분기 실적은 너무 좋진 않아요. 근데 1분기보다 안 좋다? 다음부터 2분기부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개선이 크게 나아주면서 회사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조금만 더 좋은 모습 보이면은 긍정적인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다만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라인 잡아서 판단해보자면 다음 라인 여기 좀 보이네요. 한 9,000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 급하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유 가지시면서 보셔야 되고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지만 적당한 1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팔아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잘 버티셔서 꼭 좋은 열매를 따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워로직스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대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예, 저기 W게임즈고요. 네네. 8만 원에 구입했고 저기 25%요. 25%에 8만 원에 어떻게 네.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들어가셨는데 빠져갖고 좀 속상하시겠어요? 아, 네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W게임즈는 그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데, 아, 네네. 이게 3년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3위권에 있는 DDI라는 게임을 인수를 해가지고, 아, 네. 그 성공리에 이제 부채 상환까지 다 끝나서, 이제 이번에 상장을, 나스닥 상장을 할라 했다가, 그게 예. 미뤄졌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는데 네. 당분간 주가는 좀 횡보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당분간 월요일 뭐 안 올라 월요일 날 좀 힘들겠어요? 아, 이거 하루 이틀에 이렇게 다 볼라내지 마시고요. 아, 네. 기업을 보면은요 갖고 갈 만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는 마시고. 예, 예, 예. 글쎄 저기 매수가만 올라오면 괜찮은데. 아, 이 종목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가 올라왔다 해서 훅 팔지 마시고. 아, 네네. 제가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DDI는 다시 재상장을 할 거거든요. 아, 예. 아, 그래서 이 기업이 한 시가총액 1조 3천억 드는데. 아, 네. 올해 한 영업이익 1,800억에 당기순이익이 한 1,300억 나와요. 아, 예. 그동안 부채가 한 1조 있어서 이자를 열심히 다 내가지고. 아, 이제 예. 이 부채도 다 갚고. 앞으로 돈 버는 게 구조가 좋아서. 아, 네. 내년 가면은 뭐 10만 원 이상은 터치를 할 것 같은데. 아, 예. 한번 그때는 다시 움직일 때 전화를 네. 한번 다시 줘보세요.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게. 예. 아, 그리고 저기 대표자님 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23일 날 이게 무슨 공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적 발표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거는 공시는 그 다 발표를 하니까 이 공시를 보면 되는데 네. 7월 16일 날 기업 설명회 한다는 공시가 있었고요. 네. 23일 날은 나온 게 없어요. 아마 16일 날 기업 설명회를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건 뭐 그 네. 기업 실적 발표하는 거니까 뭐 실적 잘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십시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더블 게임즈 들어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그렇다면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3,000당 제약 들어와 있고요. 36,750원에 비중이 높아요. 75%. 거의 다 들고 계신 거죠, 이 정도? 그렇죠. 예. 몰빵 하셨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담으셨는데 어쨌든 좋은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상당히 급등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주말이 되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봐야 되냐가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3,000당 제약은 코로나 관련주로 엮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하죠. 그냥 안구 건조증, 뭐 저만의 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이전에 이제 유행했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안구 건조증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 G3BNT나 이런 정보들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 또 그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좋은 모습 보이겠죠. 근데 실적은 약간의 조금 우려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체 장사를 잘해서 올해 조금 약간 좀 더 갈 수 있을까? 근데 또 재밌는 거 생각해보면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주말에도 스마트폰이나 뭐 TV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매출이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 분위기를 더 탈 가능성이 하락보다 많겠다는 거죠. 그러면 고점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바로 당장의 고점은 한 4만 4천 원 정도 라인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2월, 3월 보여줘도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번에 뚫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텐데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고민하지 말자고요. 그냥 4만 4천 원까지 우선 1차적으로 보시면 아마 실적 시즌 맞춰서 거의 고점 라인 확인하고 터치하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목표는 4만 4천 원이지만 한 4만 3천 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 올라가면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을 시작해야 된다.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4만 2천 원 이상부터 3천 원 이때부터는 비중을 천천히 줄여라. 그렇게 하신다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뭐 전혀 없지만서도 만약에 잘 안 좋게 나오더라도 걱정이 없는 자리니 한 번에 급등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또 이게 바로 월요일 초반부터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4만 원 이탈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25일선 이탈 자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일단은 빠져나와야 될 자리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 자리는 꼭 지키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4만 2, 3천 원 위에서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득을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자 상담 하나만 더 갈게요. 마니커 FNG 1,700원에 비중 10%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니커 FNG는 뭐 우육, 뭐 닭고기를 필두로 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뭐 모든 걸 가공해서 HMR을 하는 제공하는 종합 업체인데 싸냐? 그게 좀 애매합니다. 싸지는 않아요. 시가총액 1,000억인데 이런 기업이 뭐 성장이 CJ제일제당이나 이렇게 글로벌리로 매출을 하는 기업들은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한데 이 기업은 뭐 국내 내수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장이 그냥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이제 올 기준으로 1,000억 매출에 한 50억인데 시가총액 1,000억이니까 한 20배 이상 받는 거고 그러면은 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딱히 매력이 없어 보이니 지금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거든요. 이걸 뚫으면 새로운 시세를 낼 텐데 지난 2년 동안 그냥 이 자리에서 오래 머물던 가격들에서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득가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취득가 오면 종목 교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